잘했습니다. 야 자기 컨설팅했어. 야 잘했다. 아 뭐 이제 김연아 저리 가라네. 루이즈 역할 하시는 개그맨 김태현 씨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평상시에도 그냥 좋아하세요? 박재현 씨 보면. 아 괜찮은 괜찮은. 아, 뭐 어땠어요? 아, 괜찮았어? 그냥 아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써버렸어. 아이 목을 다 썼어. 콘서트 때문에 목이 많이 쉬어서 아,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해야 되니까 대신 최대 기분 좋게 그 노래가 굉장히 좀 프로포즈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약간 정말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대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했어요. 또 한 번 파격입니다. 아니 이분이 이런 노래를? 자 정말 기대되는데요. 임재범 소울 다이브의 주먹이 온다. 이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. 박수!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? 와! 와. 오 뭐야?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뵀는데요. 상상을 못합니다. 아니 이소라 사다이 나오는 건 이소라 사다. 뭐야? 제목입니다. 어. 그건 안 돼요. 제가 지금 저 양반이 왜 그랬을까요? 오, 멋있다. 제가 여자라서 뭐 똑같이 뭐 그분의 창법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노래를 듣다 보니 아,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. 여기서 직접 보고 또 앨범도 다 찾아서 들어보고 하니 멋있는 분이다. 가수로. 그래서